기적. 여러분들이 수능 때 다가오면 항상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는 모든 문항들이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심지어 찍는 내용들까지 모두 다 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 올해 여러분들 수능 응원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약속했잖아요, 찾아온다고. 기적이라는 일은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메가스터디 와서 인사드릴 때제 목걸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 목걸이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종교 강요하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그래서 여러분과 항상 제가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부끄럽지 않게 강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1년 동안 저도 이제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하고 약간 여러분 아쉽게 했던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수강표에 남아 쓰면 저도 마음 아파요.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자녀였기 때문에 저도 마음 아픕니다. 그런 행동 좀 자제해 주시면,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처음 여러분들 만날 때 해드렸고, 마무리 때도 하나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강의 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할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그때부터 암 투병을 하셨고, 돌아가신 건 이제 201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7년도 8월 3일 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그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던 건, 어느 순간 제가, 그러니까 인간이 설정할 수 있는 시간 이외에 병원에서 이제 3개월 나왔습니다, 5개월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3개월 남은지 5개월 남은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시간조차 가고 있을 당시에 갑자기 어머니가 정신을 잃으신 거죠. 대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가보면 어머니께서 제주도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울면서 막 가자, 엄마 가자라고. 저도 울고 있으면 종이가 왜 우니? 돈이 없어서 우냐? 아니야, 돈 없는 거 아니야. 가야 돼. 가자라고 했던 순간들. TV 모니터 병원에서 누워서 보실 때마다 남자 나오면 종이기다, 종이기다라고 간호사 불러서 하셨던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지 아무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여름, 무더운 여름에 전화가 왔고, 어머니가 임종실로 들어갔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고. 임종실에 가봤더니 이제 어머니는 아예 정신을 잃으셨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숨만 정말 고통스럽게 쉬고 계셨습니다. 가래조차 뱉지 못하니까 계속 석션으로 가래를 뱉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를 토하실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과정이니까 손발톱이 길어서 잘라드려야 되는데, 이 무지몽매한 아들이 그걸 자르다가 또 실수해서 어머니한테 상처를 입혔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엄마 앞에서 계속 소리쳤어요. 한마디라도 해줘라 나한테. 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갑자기 누워서 가시는 게 어딨냐. 이런 약속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시간이 하루 이틀 3일째 저녁이 됐던 무렵에 3일 밤낮에 이제 나를 샜죠. 근데 마지막 이제 가족분들이 지치셔가지고 임종실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교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나들은 잠깐 옷까지 챙겨서 집으로 갔고, 아버지는 임종실 밖에 있는 쇼파에 잠깐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잠깐 엄마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물을 마시려고 옆에 임종실 옆에 있는 가족 대기실에 갔다가 마음속에 엄마가 계속 부르더라고요. 종이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갔더니 그때부터 영화처럼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급격한 상황 변화가 오니까 누나들을 불렀고 아빠를 깨웠고, 그 시점 이후에 그날 2017년 8월 2일 11시 45분에 엄마 심정지 거고 의사가 와서 사인을 냈어요. 돌아가 있습니다. 김영자 씨 사망입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있어서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죄 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올까라고 엄마 가슴을 부여잡고 막 내리치면서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한마디도 못하고 가냐. 근데 제가 가슴 이렇게 치니까 심장 박동수가 돌아왔어요. 첫 번째 기적이었죠. 흔히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저녁 11시 45분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합니다. 왜? 저녁 11시 45분에 돌아가시면 15분 동안 하루가 가요, 그냥. 장례를 3일 치르잖아요? 그러면 11시 45분에 돌아가셨으면 8월 2일 15분 동안 하루, 8월 3일 장례 하루 치르고 8월 4일 날 발인하고 나가니까 자녀들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저는 깨웠습니다. 깨우고 어머니가 일어나셨고, 최종 사인 언제 났냐면 8월 3일 12시 15분에 났죠. 그러니까 저는 꽉찬 3일 동안 장례를 치렀는데 그조차도 행복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시 45분에 어머니를 심장을 때리면서 내가 엄마를 깨운 거고, 엄마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 하지도 못하시고 심장 박동수만 돌아온 거죠. 그러다 이제 엄마 일어나시니까 제가 붙들면서 흔들면서 말했죠. 일어나라. 한마디로 하고 가야 될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기적같이 어머니가 12시 15분, 8월 3일 12시 15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을 뜨시고 저를 껴안으면서 사랑한다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이죠.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인간사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분명 일어나는데, 저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그 기적이 일어난 순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캐스트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왔던 그 기적의 순간, 저희가 왔던 그 행복한 순간, 어머니의 죽음조차도 기적으로서 행복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 전해드릴 테니까
수능의 그날 제가 1년 동안 강조해드렸죠.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수능의 그날 현장에 즐겁게 들어가셔서 저에게 누렸던, 저에게 왔던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꼭 행해지기를 마지막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기적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3일 동안 어머니 장례 치르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껏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마무리 말씀드린다는 게 행복한 3일의 장례를 치렀다 그 뜻이죠.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이미 이제 본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가족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던 그 수능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꼭 행해지길 기원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쌍인어들도, 쌍인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신 여러분들 다 수능의 그날 기적이 행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수능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잘 하신 여러분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